우크라이나 전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전쟁 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지원 물품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는데 우리는 정작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에 간 미 에이테킴스. 확전 방지를 위해 국경 지대까지만 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맞서 이 조건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한 해제는커녕 공여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일찌감치 유사한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도움의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비나 차량 공급, 부상병 입원 치료 외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호의 소비 기된 3원칙 의 범위 내에 먼저 第一に 비사쇼 この 소비品 そして 自衛隊 車両 といった 我が国として 供与 가능한 소비品を 정부는 거듭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기술 등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공격용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 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는 향후 한미 나아가 한미일 간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 종식에 장애가 된다는 오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호입니다.